자, 우리 대주님네 집안을 둘러보면요. 여기 또 이렇게 양쪽 집안, 한쪽이 아닌 양쪽에 누군가가 엄청나게 이렇게 할머니들이 증조 할머니 자에서 엄청 빌고 사셨던 불공을 엄청 드리고 절에 가서 빌든 집안에서 물을 떠놓고 빌든 엄청나게 많이 비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 집안이세요. 아, 불공을 많이 드리신 집안이야. 아니 그러니까 저희 지금 어머님이 절에 다니시고 잠깐만 제가 얘기를 할게 일단 아버지. 네. 그러니까 맞다 아니다 해주시면 돼. 그래서 네. 불공을 많이 드리신 집안이고 네. 그래서 우리 대주님도 많이 빌고 빌어서 난 자손이고 내가 그러다 보니 어딘가에 가서 내가 절이든 어딘가 정해놓고 많이 이렇게 기도를 닦고 내 스스로를 닦고 절을 하고 빌고 다니셔야 되는 분인데 네. 우리 아버지가 성격이 순하다 순하다 하지만 고지식해. 너무 고지식해. 그러다 보니 내가 융통성이 별로 없어. 그죠? 그리고 남 밑에서 그래서 일을 못해. 융통성이 부족해서 내가 맞다라고 생각 그것만 생각하셔. 그래서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 뭐가 이렇게 막 다니시고 분주하셔 일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움직이고 다니셔야지 내가 가만히 앉아서는 일을 하는 일은 못하셔. 무슨 맞아요. 일을 하세요? 개인 택시요. 아, 그래서 계속 움직이셔야 되고 근데 손님하고도 뭐 이렇게 하지만 아빠가 지금 현재 우리 대주님을 봤을 때 내가 남잔데 여자들이 겪어야 돼. 우울증이 들어있고 내가 저거요? 웃고는 있지만 저요? 웃고는 있지만 내 마음이 너무 외롭고 허함이 많아. 뭔가 허전하고 내가 집에를 들어가도 네. 식구들하고도 내가 가족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하호호 소리는 안 나온다 그러셔. 식구들이 있어도 내가 내 혼자 따로 노는 격이고 내가 집안에 들어가서 식구들하고 잘 못 어울려. 식구들이 나를 안 어울리게 하는 것. 나한테 그렇게 뭐 살갑게 막 누가 이렇게 막 얘기하고 그런 건 없어. 내가 들어가서 좀 그냥 밥 먹고 무뚝뚝하고 그런 네. 게 있어 우리 대주님이. 그래요? 식구들하고 잘 지내세요? 아 그럼요. 잘 지내죠. 내가 마음속에 우울함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아이. 외롭고 내가 누군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나와 함께 이렇게 좀 막 앉아갖고 막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많이 없다. 그리고 내가 남잔데 이렇게 점집을 찾아들 때는 내가 내려오는 그 주력도 무시를 못하고요. 주력이 뭐예요? 내려오는 주력. 그게 뭔지 모르겠네. 나 생전 처음 보는 내 저기 하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를 왜 찾아 들으셨어 그럼 아버지? 아 그냥 그 그냥 처음 보는 거 그냥 궁금해가지고. 뭐가 궁금한데 아버지? 에? 아니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 있는 것도 아니요. 내가 많이 못 벌어도 그래도 지금 현재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도 있고. 내가 살면서 그렇게 막 힘든 것도 없고 지금 현재 그러면 아버지 말대로라면 아 힘든 거 있어요. 왜 힘든 뭐가 힘드냐고 묻잖아. 에? 뭐가 힘드냐고 묻잖아. 아이고 요즘에 그 뭐 그렇잖아요. 그냥 먹고 사는 게 저게 하잖아. 그 운전하는데 운전하는 게 힘들지 그러면 그 저게 쉬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 저는 밤에만 일하니까 그 운전,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 예전에는 그런 게 많이 못 느꼈는데 요즘에 와서 많이 느끼는 게 제 팔이, 이쪽 팔이 그 계속 아픈 게 아니라 예, 가끔 이거 그 통증 온다라네? 그게? 그게 어깨 쪽에 있더라고. 지금 나이가 들었으니 이제는 썼으니 계속 쓰셨으니 50견이 왔을 거고요. 그런다고 해서 크게 지금 다른 질병이 들어와서 내가 몸적으로 아파서 어딘가 불편하다. 아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질병이 들어왔다 소리는 안 나오셔. 그러니까 일하는 거 누구나 다 힘들지. 돈 버는데 남의 돈 버는 게돈 먹기가 쉽나?
누구든지 다 일하는 건 힘들고 누구든 뭐 일하는 게 좋아서 막 나 일이 너무 좋아 이런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죠? 일을 하면서 다 힘든데 아버지가 현재 지금 현재 내가 딱히 뭐가 확 막 너무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뭐가 그게 없다고. 아. 마음속에 좀 우울증과 허함만 있을 뿐이지 내가 지금 이게 안 돼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게 해결이 안 돼서 힘들어요라는 게 없다고요. 아 그래요? 내 인인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근데 문제점이 있긴 있어요. 진짜 그거 일하는 거에는 그렇게 저 그렇게 이렇게 머리 신경 쓰는 거 그런 건 없어요. 솔직한 네. 그런 건. 그래서 네.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고지식하고 딱 내 것만 딱 보기 때문에 뭐 없어. 근데 요즘에 와가지고 내가 좀 그런 게 느끼는 거는 있어요. 아 마누라가 요즘에 와가지고 그냥 계속 들보그는 거야. 그런 그 잔소리라 그러나? 그 아까 얘기했잖아. 그게 있는 거 같아. 요즘에 와서 그런 게 많이 느껴요. 아까 행복하다며. 제가 아까 그랬죠. 내가 집에 들어가서 내 얘기를 들어주고 누군가가 막 살갑게 막 그게 없다고. 자꾸 이렇게 티격이 나고 이렇게 내가 지금 조금 마음이 좀 안 좋고 이런 걸 좀 와이프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힘든 것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당신 고생했어요 이랬으면 좋겠는데 그걸 막 알아줘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그랬잖아 아까 아니라며. 아 요즘 와서 그게 잔소리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가지고 아 제가 그 개인 테스트를 해가지고 지금 보면은 지금 저희 서울에서 하는데 이틀에서 하루 쉬거든요. 네. 하루 쉬는데 쉬는 날마다 제가 어디 나가든 저희하고 그 예전에는 그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아빠가 지금 사는 게 재미가 별로 없어. 아니 요즘에 재미는 뭐 그 재미를 저기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는, 아버지 나이에 뭐 자식들 뭐 내가 살면서 내가 어느 정도 일은 돈은 해놨으니까 내가 좀 그게 없다고 삶에 재미가 없다고 그지 나가도 뭐 나갈 때도 딱히 없는 것 같고 근다고 내가 뭐 아니, 그건, 술을 먹고 막 놀고 댕기는 것도 아니고 내가 간다고 뭐 이렇게 뭐 다른 어떠한 잡기가 있지가 않아 아빠가. 어떤 뭐 노름이나 뭐 이렇게 사람들 만나서 막 숨을 거는 그런 게 없다고. 저는 그런 건 저기 재미있어요. 근데 안 하잖아. 가서 노름을 하고 막 앉아가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 예전에 그런 거 했었는데 요즘에는 안 해요. 그리고 체력이 제가 좋아하는 게 낚시를 좋아하고 그 뭐 동네 형님 여기 형님들도 있고 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저기 했는데. 놀러 다니는 걸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낚시를 많이 다녀요. 제가 허건나. 그거밖에 안 가잖아. 그러니까 체력이 좋아질 수가 있나? 그래, 운전도 가만히 앉아있고, 낚시도 가만히 있고. 안 해요. 그래도 낚시는 저게 해도. 그래도 등산도 좀 다니고, 내가 조금 체력적으로, 하체 쪽으로. 아, 그러니까. 요즘에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가 노는 날마다 저기 해가지고 그 집에 그 자전거로 있는데 이게 뱃살을 어떻게 했거냐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뱃살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아 지금 보면은 제 이거 보여요? 예? 보여요? 접해요. 그래가지고 뱃살이 지금 너무 많이 저게 나오니까 자전거를 타라고 그 등산 가든지 뭐 그 잔소리가 진짜 나 그거 듣기 싫거든요. 그게 그런 게 그래 말하고 계속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 전에 그 우리 딸내미가 그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아빠는 저기 해가지고 왜 뱃살이 이렇게 많이 나오냐고 딸내미가 나한테. 자 그게 에? 우리 대주님을 걱정해서 응? 그래도 건강이 배가 나오면 건강이 안 좋아지니까 그 걱정 때문에 얘기를 하시는 거고, 그죠? 그래요? 뭐 다른 이유로 뭐 나가서 지금 뭐 밖에 나갈 때 창피할 정도로 배가 나오지는 않으셨어요. 근데 건강을 걱정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근데 우리 대준님하고 지금 기준님이 원래 두 분 다 삼재세요. 삼재가 뭐예요? 삼재? 이렇게 12년에 한 번씩, 9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이게 있어요. 그래서 삼재라는 게 그러면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쁠 때는 나쁘고 좋게 잘 풀어서 받으면 복삼재도 되고 하는데요. 그건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런 기운이 들어오다 보니 자꾸 두 분이 다툼이 있어요. 다툼이 있고 두 분 다 잠깐만요. 공방, 서로 계속 부딪힘이 있어요. 그런다고 두 분이 헤어진다 소리는 안 나오셔. 근데 내가 자꾸 그렇게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자꾸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는 것 같으니까 더 집안에 함께 하지 못하고 네. 겉도는 거라고. 지금 밖으로. 누군가가 내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좋겠고 내 마음도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집에 갔을 때 우리 기준님이 아유 우리 오늘 당신 고생했어요. 오늘 힘들었죠. 그렇게 말 한마디를 해주기를 바라는 건데 그게 아니라 자꾸 다른 걸로 트집이 잡히고 서로 자꾸 이렇게 티격이 나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대주님이 또 못 받아주니까 그렇게 해서 두 분이 자꾸 이렇게 부딪힘이 있다고. 아, 그 주사람하고요? 아셨죠? 아, 그럼 그리고 우리 아버지 뭐 옛날에 먹으면 안 되는 걸 뭘 드신 게 있는 것 같아. 아, 이게 옛날에요? 응, 아버님. 아니, 옛날에 그거 있어요. 옛날에 그 젊었을 적에 저게 아주 그때는 지금 그 저희 어머님이 그 절에 다니시는데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그거였어요. 옛날에 그 제가 그 벌전이 있다 뭐 그래 아버지 지금. 잠깐만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시골에 그 모임이 있어요. 지금 향회라고 있는데 거기서 옛날에는 이 모임을 가지면은 그 개를 잡아서 그렇게 저기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하는 얘기가 이 개구리를 절대 먹지 말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 예전에 그 절에 한 번을 갔는데 제가 이거 개인택시 하고 그 개인택시 맨 처음에 살찌 그때 당시 거의 그 절에 갔더니만 아버지 알았어. 아버지가 어쨌든 간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많이 빌어온 집안에서 빌어온 공덕이 있는 집안에서요. 불교 그쪽으로 줄이 강한 집안에서 개고기나 이런 걸 먹고 그렇게 하다 뭐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아지세요. 대주님. 아, 그래서 지금 대주님 잠깐만 하체 쪽으로 그다음에 내가 혈관 쪽으로 내가 타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러니 조심하시고 내가 많이 빌고 사셔야 되는 분인데 그런 게 없어요. 공덕이. 그리고 없어요. 어머님은 많이 비셨 모르지만 본인이 내가 어디 가서 좀 빌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좀 닦고 살아야 되는데 그게 네. 전혀 없으신 분이야. 네, 없어요. 저는. 아버지 말년에요. 아버지가 59이 되면요. 이 다 가정을 잃을 수 있어요. 식구들을. 아. 그러니 식구들을 잃을 수 있다 하시니 내가 미리 조심하시고 내가 어딘가에 정해놓고라도 내가 빌고 살아야 되고요. 닦고 사셔야 돼요. 내가 잘못하고 살아온 게 너무 많고요. 내가 방생을 해도 시원찮을 사람이 물고기를 낚고 안 잡고. 전 물고기 잡는 거 좋아해요. 그러니까 얘기하자. 그럼 엄청 많이 내가 달라요. 절에서 해주는 방생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내가 낚시를 하고 있고. 내가 말년에 혼자 있을 수가 있으니 조심해라 그래. 말년에 뭐요? 혼자 있을 수 있다. 혼자요? 혼자가 된다고. 왜요? 말년에 왜 뭐 혼자가 돼? 헤어지면 혼자가 되겠죠. 와이프랑. 와이프랑 헤어진다고요? 그런 거 없는데? 없어요. 아예 아버지 지금 헤어진다가 아니고 말년에 아버지 말년에 그러면 언제예요? 지금처럼 사이가 안 좋아지면 자꾸 투격이 나는데 서로 부딪힘이 많아지면 네. 우리 대주님이 헤어질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우리 기준님한테서 변화가 생기시니. 우리 기준님의 마음에 변화가 올 수 있으니. 아 마누라가? 지금도 그렇게 관계가 막 좋아 보이지 않으셔. 그러니 조심하시라고. 이해되셨죠? 아 그러면 그 아까 얘기한 그런 삼자라는 게 그거
어떤 대체? 그러니까 이따가 끝나고 네. 얘기해 줄게요. 네. 그래서 그럼. 그렇게 부딪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게 네. 막 한 시간씩 못 찍어 아버지. 그러니까 끝나고 자세한 건 얘기를 해줄 테니까 네. 그래서 조금은 두 분이서 지금 하시고 있는 낚시도 그만두셔야 되고요. 어딘가 다니면서 차라리 절을 다니면서 내가 절을 하시고 다니시고 내가 많이 비는 공덕을 가지시라 그러셔. 그래야 내 어머니가 살아계시죠. 예. 어머니 전에서 그렇게 빌어주는 그 공덕이 끊어지지 않게끔 아버지가 이어받으셔. 내 자식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아 그러면은 지금은 저희 그러니까 뭐라 하지? 그 저희 장모님 장모님하고 장인어른이 다 돌아가셨거든요. 다 네. 돌아가셨는데 저희 장모님도 그 절이 있잖아요. 그 절에 그쪽에서 거기다 모셔놨었거든요. 모셔놨는데 그 거기서 그 뭐라 하지 그 절에서 뭐라 그래요? 그것도 그 절에서 항상 그 매년 그 저기로 보내주더라고요. 네네. 그 지금 사는 네네. 집에. 그래 거기를 다니면 어떠해요? 거기는 그쪽으로는 네. 그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네. 아셨죠? 그래. 일단은 필요한 거 아빠 운전하면서 네. 내가 하체 운동, 내가 다리 쪽으로 혈관 쪽으로 있는 건강 많이 챙기시고요. 아 하체? 네네. 그리고 혈관 쪽으로 건강을 많이 챙기시고요. 네. 내가 가정에 들어와서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우울증을 위해서라도 내가 식구들한테 자꾸 내가 이렇게 들어가서 얘기를 하려고 하면 자꾸 튕기는 게 있어. 그러다 보니 내가 더 다가가려고 하다 안 다가가는 게 있어. 내가 스스로 입을 다물고 내 말을 들어주는 이가 없다 보니. 그래서 아버지가 성격을 좀 내리세요. 내 고지식함을 좀 내리시고 다가가셔야 식구들하고 화합이 되세요. 아셨죠? 그렇게 해서 조금 조심하시고 내가 9월에 조금 사고수가 보이니 조심하셔라 그래. 그래서 내가 잘못해서 박는 게 아니라 되게 조심 운전하세요. 난폭 운전을 하시는 성격이 아니야. 근데 누군가가 와서 뒤에서든 옆에서든 이렇게 툭 치고 들어오는 게 보이니 내가 사고수에서 조심하셔라 그러셔. 아셨죠? 아 9월 달이요? 네. 이상입니다. 5월 달이요? 9월. 9월? 네.